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제가 내보냈던 현장의 아우성, 정말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그런 방송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견을 남기셨는데 그 의견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도가 높은 순서로 한번 정리정돈을 해봤습니다. 그런 인기도를 보면서 되게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분들의 주장에 대한 저의 해설들을 좀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김정구님은 가장 많은 인기도를 누린 그런 논평이었습니다만은 주장은 주택 가격도 결국은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 공급을 중시하고 수요 공급에 의존했다면 이처럼 모든 것을 망치지는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을 수요 공급에 기본으로 두고 정책을 펴면 나라를 망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그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장에 대한 몰 이해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나 확신이 비교적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신념에 따라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고집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예상되는 그런 엄청난 마이너스 효과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현재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임대차와 관련된 그런 각종 법률들은 초기부터 정상적인 사고를 받고 정상적인 훈련을 받은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정책을 밀어붙였고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월세를 거쳐서 전세를 거쳐서 그리고 자가주택을 소유하는 그런 일종의 주택을 중심으로 보는 계층이동이라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버렸고 정말 전세대출이 폭증하는 걸 보면서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앞으로 고통이 얼마나 클까, 이것이 결국은 정책 잘못으로 인한 그런 큰 피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뇌물을 받는 것도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는 정책에 실패함으로써 이렇게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수를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것은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는 좀 더 강한 그런 주장을 펼치시는 김기원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저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현재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권이 한 번 더 집권하면 저는 떠날 생각입니다. 공정을 외치면서 젊은이들에게 감성팔이를 하더니 오히려 비공정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완장찬 졸부를 보는 듯합니다. 아마 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되는지 저는 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소개해드린 김기원님처럼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물론 생각이 없는 가장들도 드러는 있겠죠. 뭐 특정 정권에 무한정한 그런 박수를 보내신 분들은 뭐 거려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판단에는 좀 생각이 반듯한 그런 가장 같으면은 대개 아이들의 미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교육은 거의 하향평준을 향해서 아주 달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육은 아이들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공부를 덜 시키자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일체 수월식 교육은 인정하지 않고 평준화를 그렇게 강제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이란 것을 우리가 낳아서 키워보면 아이들마다 재능도 다르고 강점도 다르고 그리고 또 학업 성취 능력도 많이 다르죠. 물론 학업 성취 능력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다른 분야에 뭐 능력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학업 성취 능력에서도 아이들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수월적 교육도 인정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이제 다 없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깊이 고민하시는 그런 학부형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자신이 낳아서 자란 곳을 떠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들어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분 의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좋아요를 누른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이제 YJI님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숙련과 전문성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결국은 중국 관리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받게 되는 것을 저는 우려합니다. 뭐 이 의견에 대해서 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이제 가장 초등 단계부터 시작해서 쭉 성장해가면 경력을 관리해 나간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숙련도가 이렇게 향상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성과 숙련도가 향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무 연수도 중요하지만 일정 기간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특정 과제를 수행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전문가로 성장해온 옛날 일을 생각해보게 되면 폭발적으로 어떤 과업에 집중하거나 몰입하는 시기가 있어야 될 거고 그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뭐 예를 들면 한 사람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돌파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실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승 그런 추세를 그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52시간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사회 전체가 자신의 어떤 처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런 정책들을 사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 나라 전체가 뭔가 열심히 몰입하거나 집중하거나 또 노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을 상당히 등하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우리가 크게 문제를 지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브론슨 찰스님이라는 분은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래 좌파 정책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파괴가 목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동생산과 공동분배의 그런 배급제를 추구합니다. 국민들이 다 함께 가난해져도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한다면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브론슨 찰스님의 논평을 보면서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예를 들면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보지만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그리스라든지 그런 그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사적인 그런 욕망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생각해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것은 일종의 뭐뭐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 이 당위에 해당하는 거지만 사실 보통 사람들이 현실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나한테 이익이 되면 또 우리 집단에게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악정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보면 결국은 그동안 걸어온 과정들이 보면은 일군의 정치 세력 소수의 정치 세력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면서 이익을 갈취하는 그런 경우는 포퓰리즘을 실시해온 많은 나라들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가정을 놓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훨씬 더 본질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원래 인간이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보면 거의 장구한 세월 동안은 함께 생산하고 함께 분배하는 그런 일종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자본주의가 등장한 것이 뭐 24시간 비교하면 불과 경제학자들 가운데 한 분은 3분에 불과할 정도로 짧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구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익명사회라고 하죠. 인구수가 많은 익명사회에서는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로지 각자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교환을 통해서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런 먹고 사는 방식이 바뀐 거죠.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인간들은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심성, 우리 본능에는 공동생산과 공동분배에 대한 그런 추억과 본능적인 그런 좋아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겁니다. 그 이런 본능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1945년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절반이라도 이렇게 가져온 것은 지도자의 그런
탁월한 선택이라든지 미국의 도움이라든지 서방 선진국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본능이라는 것은 항상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만 방심이 되더라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즘에 이렇게 논평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가 조선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에 필적할 정도의 공동생산과 공동분배 사회 쪽으로 날아가 회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명사회로부터 역행, 퇴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걱정이나 한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훨씬 더 우리 사회를 좀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고 자신의 기량과 강점을 한껏 발휘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영역이 많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역사에서 봤듯이 대다수의 국가들은 다 어렵게 되고 그 어려움이 마치 물과 공기와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침투해서 어렵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권이 교체가 돼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자립자존 정신과 좀 더 근면과 성실과 정의가 대한민국의 차고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려면 결국 가장 상위 질서 가운데 하나인 정치란 부분이 제자리를 잡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선거의 공정성을 통해 가지고 확보가 되는데 그 선거의 공정성 자체가 지금 와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이 깊은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을 또 보통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